엄마의 엄마로부터 엄마의 무슨 일을 하고 엄마가 해줘서 그냥 먹었습니까? 나 채쪽에서 이거 까고 있어. 지금 무가 제철이거든요. 응. 가을 되면 무가 인삼보다 좋은 거예요. 그래서 무선이라고 옛날 우리 어릴 때부터 먹던 이 음식의 이름이 무선. 무선? 무선이라고 하는 거예요. 무선이 뭐예요? 몰라. 모르지. 무선이라고 엄마가 해줘서 그냥 먹었으니까. 반찬 없을 때는 당황하거든. 그러니까 집에 무 이런 게 있으면 무 싸잖아요. 무 한 게 있으면 아침 끓이는 돼. 안돼 김치하고 이 한 가지만 있어도 먹고. 무는 껍질이 없으면 맛이 없습니다. 영양분도 없고 무는 껍질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. 전에 우리 아버지는 이 새무가 나면 강판에 갈아가지고 진간장을 조금 쳐서 그래가 밥하고 같이 반찬도 하시고 이래요. 네. 양파하고 채소도 된장이 들어가야 맛이 있습니다. 한 맛이 더 있습니다. 비린내도 안 나고. 그럼 이거야 괜찮은 건데 당장 지금이 안 되는데 따야 된다고. 멸치가 너무 크거든요. 그리 큰 게 육수가 많이 나옵니다. 그리 다듬어 가지고 하면. 이거 멸치 통째로 집어 먹어도 되고 아깝잖아요. 적은 생선만 한데 이제 우리가 가서 먹어보면 이거는 원재료 맛이고 일식집에는 이제 그 조미 이런 맛이 많으니까 있지. 부어가지고 1차 익혀가지고 2차 쌀뜨물을 조금 더 부으면 한번 익히고 두번 다시 이 지금 익혀졌거든요. 한 번에 하면 잘못하면 타고 그러기 때문에 두번 물을 부어서 끓여야 돼요. 마늘 다시 항상 음식의 마무리는 마늘 다시 젓가락을 이렇게 찔러보면 무가 젓가락이 들어가거든요. 물이 조금 더 뜨더라. 우리 이거보다